졸업장도 없고 면허증도 없어요. 운전 연습이라는 건 자동차를 타는 거잖아요. 자동차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허리라는 게 나가봤어요. 아, 다시 찢어졌다. 와, 정말이다. 너무 힘들어. 네, 안녕하세요. 슈르랑 대방입니다. 슈르연구소에는 운전면허가 없는 두 생물체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박이, 하나는 저. 다른 팀원들 전원은 면허가 있어요. 근데 운전면허를 따려면 운전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운전연습이라는 건 자동차를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 대박이. 자동차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되게 생각을 오래 했었는데, 라이센스 하면 생각나는 대국민적인 카트가 있지요. 바로 카트라이더 연습카트입니다. 연습카트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설계도부터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키에 맞춰서 만들 자동차의 치수를 정하고, 정한 치수를 토대로 간단한 자동차 설계도를 만들어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 자동차 부품들이 와있거든요. 저희가 중국에서 시켜가지고 다 봤는데 두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모여가지고 한 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바퀴, 그리고 조향장치, 여기에 핸들을 달아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페달, 메인 컨트롤러, 이 배터리에서 전기를 받아가지고 전진, 후진을 제어하고 풍력을 제어하는 친구고요.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 충전기, 배터리 잔량이 얼마 정도 남았나 측정할 수 있는 애도 있고요. 기어고요. 뒷바퀴, 모터, 뒷바퀴 연결하는 축. 이것들을 한번 다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혼자 하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세미님하고 그냥 머리가 자동차이신 분이 계시거든요. 보조 뚱이님하고 같이 자동차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각 파이프를 이용해서 자동차의 뼈대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각 파이프를 고속 절단기로 자르고 모양에 맞게 용접을 해주었습니다. 각 파이프를 자르고 용접하고 자르고 용접하고 목에서 쇠맛이 날 때까지 이것을 반복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준 뼈대를 차축과 연결해줍니다. 빠지지 않게 아주 단단히 고정해줍니다. 그 다음 차축에 뒷바퀴를 달아줍니다. 별건 없고 그냥 손목이 시큰거릴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조여주면 됩니다. 주민님 생체로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아! 제가 아까 이거 들다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허리라는 게 나가봤어요. 아, 근데 나이가 있다 이제. 바지 찢어졌다. 잠깐 들어오지 말아봐요! 바지도 터지고 허리도 터지고. 바지의 버클 부분이 터졌었는데 다행히 뱃살 때문에 하나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동차의 앞차축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조향장치, 즉 핸들을 달아줍니다. 그리고 자동차에서 없어서는 안 될 브레이크도 달아줍니다. 이렇게 차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안에 동력을 줘야 되잖아요. 차가 굴러가게끔 하는 전자 파트 부품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자동차에 장착을 시켜줄 겁니다. 나가지 말고 한 번만 쓱 들어보세요. 전진 후진 레버, 시동키, 페달, 모터를 조절하는 메인 컨트롤러와 배터리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이 전원 스위치, 합선으로 인해 또 슈룽이가 태어나지 않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퓨즈와 전력 차단기를 설치해줬습니다. 이렇게 연결한 전자장치에 전력을 공급할 배터리를 연결해주고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원을 켜봤습니다. 배치기 불 들어오나요? 네, 이렇게 잘 들어와요. 불 들어오네요. 100% 페달을 아주 살짝 눌러볼게요. 시동이 안 걸렸네. 이 페달을 손으로 아주 살짝 눌러볼게요. 이렇게 전자부랑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는 걸 확인했으니 핸들을 고정시키고 페달도 고정시키고 이렇게 허술한 의자도 설치해 주었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안에서 테스트 전진 후진이 되나 봤잖아요. 지금 핸들까지 다 고정시켜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행이 되나 주행 테스트를 해보러 1층 주차장으로 갈 거예요. 제가 면허를 따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양발 운전이에요. 양발 운전하고 혼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원래 카트라이더도 양발 운전이래요. 여기를 어떻게 나가요? 우와! 그냥 막혀! 그냥 서다! 내 발이 아작났어요, 저 방금. 가볼게요. 알았는데요? 어때요? 미안하다, 땅했다! 미안하다, 땅했다! 와, 네 자동차 너무 잘 만들었네요! 완전 최고입니다요. 진짜로 주행이 잘 됐습니다. 주행이 잘 되는 걸 확인했으니 이제 외관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을 어떻게 제작할 거냐? 외관은 MDF라는 합판을 레이저 커팅기로 잘라서 무려 글루건으로 이어 붙여줄 겁니다. 먼저 자동차 실물 사이즈를 측정해서 외관 제작에 참고할 수 있는 3D 모델링을 해주었습니다. 이 3D 모델링을 참고해서 외관을 이루는 파츠들을 CAD로 디자인한 다음 레이저 커팅기로 MDF를 잘라줬습니다. 지금 한 2주에 걸쳐서 여기 있는 MDF들을 다 레이저 커팅기로 커팅해줬는데요. 이제 페인트 칠해야 돼요. 어이. MDF 파츠들을 이어붙이기 전에 페인트로 색을 먼저 입혀주겠습니다. 완전 기술적으로 그냥 꼭 살려주세요. 이 장면 꼭 살려달라, 한 장면도 살려주세요. 나왔어요! 이 장면 꼭 살려달라고, 한 장면도 살려달라고, 한 장면도 살려주세요. 나왔어요! 쉬워요! 주연이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와, 어머니 끝났어요? 다 했나? 해치웠나? 에휴, 피 무상 초보. 에휴, 오늘 배우면 사랑, 그게 뭐지? 관절에 기름칠이 날줘, 양식. 자, 이제 자동차 외관을 무려 글루건으로 붙여줄 겁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국내 최초, 아마 세계 최초 잘 모르겠다. 글루건으로 만든 자동차를 보고 계십니다. 5분 틀리게 나올 것 같아요. 어? 자동차가 없어. 큰일 났네. 농담 아니에요? 자취방에서 글루건으로 시작한 슈류연구소. 그게 설령 사람이 타는 자동차라 해도 예외 없이 글루건과 테이프로 제작합니다. 글루건으로 어떻게 차체가 완성되냐고요? 이렇게 됩니다. 글루건과 강력 테이프만을 이용해서 MDF 파츠들을 이어 붙여주었습니다. 슈루님 동생분은 면허 따셨어요? 자꾸 그러세요? 저만 면허 없는 게 이상하세요? 세상에 저만 면허가 없는 줄 알아요? 대박이도 없어요! 대박이도 강아지잖아요. 슈루님 어쩌다 면허를 못 따시게 된 거예요? 아 진짜? 계속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알겠어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면허를 딸 시간이 없었어요. 연습 카트를 잘 살펴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일자 접시머리 볼트가 있는데요. 이것도 3D 프린터를 이용해 똑같이 출력해서 붙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은 믿겨지시나요? 이 커다란 차가 이 자그마한 글루건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몸은 작을 수 있으나 여러분도 위대한 일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글루건처럼요. 일자 접시머리 볼트 모형을 다 붙여주고 차체의 마지막 파츠이자 연습카트의 생명과도 같은 앞면을 자그마한 글루건 두 개로 소중하게 붙여주면 외관 조립 끝입니다! 예! 이제 앞면에 저희 팀의 심볼을 붙여주고 클락션 울리는 부분에도 심볼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자동차 뒷면에는 무려 움직이는 LED 번호판을 달아줬습니다. 완전 간지나요. 이렇게 자동차는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제가 면허를 따는 일밖에 없죠. 필기시험 등록하려고 하는데 필기시험이 1교시, 2교시, 3교시나 돼요? 시험을 어떻게 신청하는지부터. 필기시험 접수. 그리고 오늘 장례 시험을 보러 왔는데 보이십니까? 실격? 저는 시험장에서 누가 연석을 막 넘어가지고 그렇게 이탈하면은 실격입니다 해서 막 나는 아 누가 저래 이랬는데 그게 저더라고요. 시작하자마자 한 번 만에 돌을 올라타가지고 질주해가지고 실격했습니다. 다시 봐야 돼요. 안녕하세요. 두 번 만에 붙었습니다. T자 주차에서 약간의 감점이 있어서 10점 제외를 하고 90점에 합격을 했어요. 좋았어!
자동차 만들기 몇 달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다른 거 만들다가 이거 짬내서 하다 다른 거 만들다 이거 짬내서 하다 해가지고 풀로 집중한 시간으로 보면 한 달이 조금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기운이 많이 빠져 보이나요? 맞습니다. 짜자잔. 다시 짜자잔. 짜자잔. 뭐요? 저희 슈류 연구소의 첫 번째 자동차가 이렇게 이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 아까 뚜기님이랑 자전거를 타고 1시간 반 달려가지고 헬륨풍선을 사왔는데요. 아 미친. 주행할 때 여기 뒤에다가 좌석에 이렇게 묶어줄 예정이에요. 아이템전 같죠 좀? 저희 이거 소리도 아이템전 소리잖아요. 맞아요. 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기어뚱기어뚱 하는 의자가 있고요. 이 기어뚱기어뚱 하는 의자는 브레이크에 제가 발이 잘 안 닿아요. 브레이크를 하려면 제가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의자가 약간 앞으로 가줘야 한다.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배달 박스 같잖아요. 이게 왕왕왕왕 왕초보인데 제가 주행을 하면서 조금씩 실력이 늘 때마다 왕을 하나씩 없애줄 거예요. 어떠십니까? 멋지지 않나요? 주행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자동차를 다 만들고 합법적으로 주행할 장소를 찾던 슈류연구소는 공공장소와 공원 등 30여 군데에 전화를 해 퇴짜를 맞고 20여만 원을 들여서 용달을 불러 힘겹게 찾아간 공원에서도 또 퇴짜를 맞고 그 와중에 글루건으로 만든 우리 차 다 박살나고 전국의 카트장 20여 군데에 전화를 돌렸지만 카트장 하나를 전체 대관하기에는 슈류연구소의 잔고는 너무나 거지방 그 자체였고 장소만 찾는데 어언 한 달의 시간, 회의 시간만 거의 60시간을 쓰게 돼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된 저희들은 결국 모두가 퇴근하고 난 시간 회사 옥상에서 그들만의 작고 소중한 자동차를 몰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 네, 저희가 이렇게 연습 카트를 완성을 해가지고 시루님이 도로주행 시험 보기 전에 운전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소 옥상에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테이프랑 A4 용지를 이용해서 도로랑 횡단보도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조금 이렇게 어두워졌어요. 시루님은 멈추고 싶을 때 여기 있는 브레이크를 밟으시고요. 가고 싶을 때 여기 있는 걸 밟으시고요. 만약에 속도를 조절하고 싶으면 이 뒤에 있는 클러치를 사용해 주시고요. 너무 마음이 힘들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빵빵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코스를 한번 뚫어보시죠. 운전 상식을 어기면 신호 위반 벌금이 6만 원이라서 6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갈 거예요. 이 S자 코스로부터 시작해서 신호등이랑 표지판을 뚫고 가보세요. 교통 법규를 준수하면서. 아 너무 무거워요. 머리 진짜 크다 지금. 오케이 가보자고. 스타트. 렛츠 고. 약간 밟은 것 같은데 봐드립니다. 좋았어. 이곳의 도로 상황을 보니 뭘 하고 싶으신가요? 횡단보도가 있어요. 신호등이 바뀌긴 하나요? 밟았어요. 안 밟았어요. 됐어요? 저 이제 좌회전 신호 가도 돼요? 네, 이것은 좌회전 감응 신호라고 이 네모를 밟으면 좌회전 신호를 받을 수 있어요. 아, 가겠습니다. 네. 이거 6만 원 아니에요? 이거 60만 원 아니에요? 이거 60만 원이야! 아, 여기 안 돼요? 아, 그러네. 이거 6천만 원이야! 이 사람 이상해요. 여기서 너무 과속하셨어요. 아니, 뭐 없었잖아요, 속도 제한 표지판. 이거예요? 이것의 의미가 뭘까요? 뭐예요? 저것은 천천히 가라는 뜻입니다. 아 천천히 가라. 그럼 다시 갈게요. 6만 원 감사합니다. 네? 좋아서 밟았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지적을 할 수가 없어서. 렛츠고! 빨간불이 떠 있어요. 그럼 가지 말란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적색이 두 개면 천천히 가라? 몇만 원 뜯겼죠 지금? 한 6,600만 원 정도 뜯긴 것 같은데. 어떻게 가요? 이렇게 여기서 자면 되나요? 빨간색 전멸 신호등은 멈췄다가 가라는 의미라고. 아, 저 멈췄어요. 이제 갈게요. 이 노면 표시를 보셨나요? 이거 그거잖아요. 지그재그. 지그재그로 가라는 의미? 네. 마지막에 T자 주차 해주시면 돼요. 이 검은색 박스 박으면 되나요? 박으시면 후회하실 텐데. T자 주차 실력 한번 보죠. 와! 박는다!
시작하셨습니다. 저 박스 뭐예요? 사실 이 아크릴 상자는 수류님이 수성의 마녀 건담을 넣어놓으신 아크릴 상자인데요. 수성의 마녀 건담을 이 안에다가 응? 이 안에다가 넣으려고 했으나 뭔 소리예요? 피규어를 넣으면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진짜 넣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행까지 맞춰보았는데 저 이틀 있다가 도로 시험이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떨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래요. 싸늘하다. 너무 상처예요. 제가 면허 따면 진짜 이 카트 덕분에 따는 거예요. 운전하는 거 수류님인 것 같은데? 떨어진 척한다, 떨어진 척한다. 합격하셨나요? 저 근데 신호 같은 거 다 잘 지키고 잘 왔어요. 근데 30km 구간이거든요? 네. 33km로 해서 과속이어서 떨어졌어요. 거짓말. 거짓말. 진짜 떨어지셨어요? 아 그걸 왜 자꾸 물어? 거짓말. 실격. 어? 네? 4월 17일 오늘 실격. 진짜 실격했네. BMW 드리려고 들고 왔는데. 수류님 연습 카트가 좀 도움이 된 것 같나요? 하나도 안 된 것 같던데. 졸업장도 없고 면허증도 없어요. 쥐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도로 시험 두 번 떨어졌을 때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면허 시험에서 최종으로 합격을 하였습니다. 면허 전부터 따야지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항상 따질 못했었는데 이렇게 콘텐츠로 따네요. 수료연구소에 면허가 없는 건 대박이밖에 없습니다. 제가 최종으로 결국 면허를 땄으니까 자동차 만들기 콘텐츠도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아주 굉장히 행복합니다. 좋았어. 밟았다. 바지 안에 넣었거든요. 혹시 팬츠랑 맞닿아 있어요? 네. 아, 좀 싫다.